통상적으로 맹수들은 인간을 사냥하지 않아. 대부분의 공격은 자신과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야. 하지만 일부는 인간을 사냥해 잡아먹기도 해. 인간을 수도 없이 잡아먹어 악마로 불렸던 식인 동물들을 소개할게. 구스타프는 몸 길이가 최소 7m, 몸무게가 1톤에 가까운 초대형 식인 악어야. 1998년 아프리카 탄가니카 호수에서 처음 나타났어. 인간을 무려 300명 가까이 잡아먹은 것으로 보고되는 이 악어는 과거 이 지역의 내전과 학살로 많은 시체가 버려졌고 그때 인간의 맛을 알아버렸다고 추정되기도 해. 구스타프 외에도 식인 악어는 종종 목격돼. 짐바브웨에서는 한 여성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식인 악어에게 잡아먹혔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실종된 14세 소년이 4.7m의 악어 배에서 발견됐어. 소년을 통째로 삼킨 악어로부터 소년을 끄집어내는 장면은 정말 끔찍했다고 해. 이 박제품은 1896년 케냐의 차보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스트와 다크니스로 불리는 식인 사자야. 19세기 말 영국 정부는 상하 수집을 위해 차보 지역에 철도와 다리를 공사하기 시작했어. 그래서 인도 출신 인부들이 근방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했지. 어느 새벽 두 사자는 인부들이 자고 있던 텐트를 습격해 단숨에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. 파견된 추격대조차도 간단히 따돌린 두 사자는 세 자릿수까지 사망자를 늘렸고 인부들은 파업을 선언했다고 해. 결국 공사감독관 패턴슨 중령과 사냥꾼 레밍턴이 투입되었고 이들은 뒤를 밟다가 사자가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굴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이 굴에는 사자들이 사냥한 사람들의 뼈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해. 이들은 최소 35명의 사람을 잡아먹고 재미삼아 사냥한 것까지 합치면 약 135명 정도가 희생되었어. 참파와 토랑이는 1907년경 네팔과 인도의 쿠마운 지역에서 436명의 목숨을 앗아가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어. 참파와 토랑이를 잡으려고 전투민족으로 알려진 네팔 쿠루카병이 투입됐지만 이 호랑이는 쇠냄새가 강하게 나는 곳은 절대로 덤비지 않는 진흙해였어. 이 호랑이에 의한 대부분의 희생자는 노약자와 여자, 아이였는데 시기노가 마지막으로 해친 사람은 16살의 소녀였다고 해. 참파와 토랑이가 마지막 희생자를 낸 마을에 명사수 짐코벳이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은 유령과도 같았대. 다행히도 1907년 짐코벳에 의해 호랑이는 사살됐고 잔혹한 살인 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해. 옛말에 영상 다 보고 좋아요 안 누르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하던데 새삼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자팍다식 스튜디오 또카오였어.